네 박자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김민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네 박자로 탈탈 털어볼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떤 선물을 들고 오셨을까요? 쇼박스를 들고 오셨네요. 연말 특수 기대감을 한 몸에 받을 만한 종목을 들고 오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왜 쟁쟁한 경쟁사들도 많은데 쇼박스로 선택해 오셨어요? 네, 일단은 쇼박스에 1월 달에 굵직한 모멘텀들이 한 두 개 정도가 있어서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뭐 쇼박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오리온 홀딩스 그룹 계열의 영화 제작, 그다음에 투자 및 배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주요 4대 배급 업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월에 굵직한 모멘텀이 한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대한 그 흥행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이병헌, 그다음에 이성민, 그다음 곽도원 등이 주연 배우로 출연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이제 영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병헌, 조승우 주연의 내부자들, 그다음에 그 송강호 주연의 마약왕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1979년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12.6 사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동안 이제 아무도 다루지 못했던 좀 민감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특징으로 인해서 뭐 정치적으로 좀 찬반이 나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개봉이 가까워옴에 따라서 논란이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로 인해서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논란 여부와는 상관없이 영화 흥행 자체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민호 감독이 내부자들과 그다음에 내부자들 뒤 오리지널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천만에 가까운 관객을 몰이를 했었는데 그 다음 영화인 좀 마약왕에서 180만 관객 동원에 그치면서 좀 스토리상으로 좀 아쉽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남산의 부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총 52만 부가 팔린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아쉽다라는 평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흥행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제 흥행한 역대 한국 영화들을 좀 살펴보면요. 한국 전쟁 전후를 다룬 국제시장이 한 1,426만 명, 그다음에 항일 독립운동을 다룬 암살이 1,270만 명,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택시운전사가 1,219만 명, 1971년 실미도 사건을 다룬 실미도가 1,100만 명, 6월 민주항쟁을 다룬 1987이 723만 명 등의 이제 관객 수를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실제 그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들의 흥행 성적이 대부분 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모멘텀으로는 남산의 부장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주제가 좀 다소한 좀 무겁고 좀 진지하다고 하면은 네. 내년 1월 달에 방영이 예정돼 있는 JTBC에서 방영이 예정돼 있죠.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가벼운 주제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인공 역으로 이제 박세로이 역으로 배우 박서준 씨가 출연을 하시는데 스튜디오가 환해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만으로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또 한층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경우 이제 웹툰이 원작이기 때문에 이 원작 웹툰의 인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2016년 말부터 2018년 중반까지 총 3부가 연재가 되었으면서 현재는 이제 완결된 상태이긴 한데 다음 웹툰 평점이 10점 만점 중에 9.9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관련돼서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쇼박스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드라마인데 이를 시작으로 이제 쇼박스도 좀 본격적으로 드라마 제작 사업을 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기존의 제작이라든가 기획 역량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타사 대비해서 뭐 대본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캐스팅 부분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OTT 시장에 좀 경쟁이 과열화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넷플릭스 독주 체제에 그 디즈니 플러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왓챠나 그다음에 SKT의 웨이브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KT에서 시즌까지 이제 OTT 사업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OTT 업체들의 그 사이에서 차별화 이루는 건 결국은 이제 갖고 있는 콘텐츠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판보름이 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컨텐츠에 대한 니즈는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의 해외 판매 단가는 점점 상승을 하고 있고 뉴 미디어 업체들의 그 자사 플랫폼 내 그 사용자 트래픽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 확보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산업 육성 방침을 밝혔는데 지난 9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 발표회에 참석을 하셔서 콘텐츠 모험 투자 펀드 신설과 그다음에 콘텐츠 기업 보증 확대로 향후 3년간 그 콘텐츠 산업 지원 투자 금액을 기존보다 1조 원 이상 확대해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쇼박스가 드라마 제작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긴 한데요. 올해 큰 재미를 못 본 쇼박스지만 탄탄한 라인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대가 그로 인해서 점프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실적 레벨업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올해 실적, 내년에 실적이 괜찮으려면 일단 올해 지금부터 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네, 깔려야겠죠. 네, 저 3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3분기에 이제 한국 영화 관객수 점유율이 약 52.8%를 기록을 했고 매출 점유율이 약 52.4%를 기록을 했는데 쇼박스는 이제 동기간 동안 7편의 한국 영화를 상영을 했고요. 한국 영화 점유율 11.6%를 기록을 하면서 CJ ENM 그다음에 롯데 엔터테인먼트 뒤를 이어서 그 업계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올해 전체 흥행 영화 탑10에서 CJ와 디즈니의 공세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영화가 쇼박스가 배급한 봉우동 전투인데요. 이에 올해 이제 3분기 연결 매출은 253억 원, 영업이익은 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00% 이상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4분기에는 매출액 336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30억 원 정도로 직전 분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드라마 사업 진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화 라인업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2020년에는 매출액 146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 16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매출액은 42%, 영업이익은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 증가가 예상되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실적까지 확인해봤고 이제 수급 볼 차례인데 개인보다 외국인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 같아요. 특히 외국인이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 저점을 찍은 10월 10일부터 전일인 12월 23일까지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개인이 약 33억 정도를 매도하는 동안에 외국인이 23억, 그다음에 기관이 약 1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규모 자체가 이렇게 큰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개인이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었고 이 기간 동안 저점인 뭐 3,020원에서 전일 종가인 3,630원까지 약 20% 정도 반등이 나왔고 또한 이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미뤄봤을 때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목표 주가, 손절가 설정해 주세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018년 초에 6,410원 정도로 고점을 형성을 한 주가가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한 2,900원 정도로 한 반, 그러니까 50% 이상 하락을 했죠. 그런 이후에 현재 자리에서 이제 2,900원, 3,000원 자리 부근에서 계속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움직임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올해 7, 8월 정도쯤에 아까 말씀드린 영화 봉우동 전투의 흥행 기대감으로 인해서 4,55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 주었고 이후 관련 기대감이 좀 사라지면서 다시 하락을 하긴 했으나 역시나 뭐 3,000원 정도 자리쯤에서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쌍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 직전 고점 자리인 3,455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3,300원, 그다음에 3,700원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소화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위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점은 직전 저점 자리인 3,3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4,500원으로 잡고 보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봉우동 전투를 이을 영화 또는 새로운 드라마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고점 탈환할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자 차트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죠. 모멘텀과 수급 가격에서 높은 점수를 주신 쇼박스였습니다. 쇼박스였고요. 네 박자가 딱 들어맞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김민우 부장과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